안녕하세요. 박주공입니다.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비기면서 조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이를 두고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월드컵 16강에 갔던 한국이 피파랭킹 132,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기자 한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피하기 위해 조 2위로 16강에 갔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. 이들은 한국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면은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길 수가 없다는 거겠죠.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를 직접 보면 사실 그런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. 민망하게도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졸전을 펼치면서 말레이시아의 투혼에 무너졌습니다. 비겼지만 진 것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. 경기가 끝난 후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이 조 2위로 간 것에 대해 승부조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그럼 중국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한 팬은 이런 뻔한 승부조작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나? 한국은 일본을 만나고 싶지 않다. 손흥민의 표정을 보면 전혀 흥분된 모습이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. 조 2위로 16강에 가는 게 대진에서는 조금 유리한 게 사실이긴 한데 클린스만 감독이 최정예 자원을 투입했습니다. 별다른 생각 없이 조 1위로 16강에 가는 걸 목표로 경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경기를 연기로 했다면 선수나 감독 모두 오스카상을 받아야겠죠. 다른 팬도 이거는 승부 조작일 뿐이다. 조 2위로 일본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이 팬은 이건 명백한 승부 조작이다. AFC가 주선한 승부 조작이다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. 한 팬은 일본을 피하기 위한 연기가 너무 가식적이었다 라고 했습니다. 어떤 팬은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다. 그렇다면 중국 대표팀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 라며 또 자국 대표팀을 비판했습니다. 이 팬도 만약 중국 대표팀이었다면 한국 대표팀과 짜고 해도 골을 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한 팬은 작은 한국은 작은 한국일 뿐이다. 성격이 좋지 않고 겁쟁이다. 이거는 너무 조작 경기다. 이게 바로 아시아의 승부 조작 컵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. 어떤 팬은 앞으로 중국 대표팀은 말레이시아 대표팀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. 진짜로 두 팀을 경기를 하면은 중국이 확실히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. 한 팬은 한국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. 특히 마지막 골은 대본이 있을 정도다. 바레인은 그때 이미 결과가 나와 있었다. 한국이 일본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다.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확실히 큰 발전을 이뤘다. 중국 대표팀이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팬도 한국은 일본을 두려워한다 라고 했습니다. 많은 중국 팬들이 한국이 말레이시아전에서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정확한 건 뭐 알 수가 없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. 뭐 어차피 지난 경기고 이제는 앞을 봐야겠죠. 한국은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합니다. 이번 대회를 보면 사우디는 일본보다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.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경기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는 31일 수요일 오전 1시에 시작합니다. 시간대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라이브로 보면서 한국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